레드, 그린, 블루. 합체 완료! 메이커 탐구 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지홍쌤입니다. 전자부품 탐구 6편 반짝반짝 LED.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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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이 없으면 어떡하죠? 빛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초나 기름으로 빛을 얻었다가 전구가 발명되면서 전기로 빛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에너지도 적게 쓰고 효과적인 LED를 사용한답니다. LED는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밝히기 위해 조명으로 천장 등에서도 씁니다. 전구처럼 생겼지만 사실 열어보면 LED가 들어있어요. 탐구 생활에서는 만들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LED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LED입니다.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르는데요. 연결할 수 있는 다리는 두 개입니다. 자세히 보면 두 다리가 뭔가 다릅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다리 길이가 다르죠? 긴 다리는 플러스 극에,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줍니다. 이때에만 전류가 흘러서 빛이 납니다. 반대로 연결하면 빛이 나지 않아요. 빛의 밝기는 저항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항값이 작은 저항을 연결하면 전류가 세집니다. 그러면 LED도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 빛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저항값이 큰 저항을 연결하면 전류가 약해집니다. 그럼 LED의 빛이 어두워져요. 맞는 전원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전류가 너무 세서 LED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다리가 4개인 LED도 있습니다. 이 LED는 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로 조절합니다. 빛은 섞을수록 백색에 가까워집니다. 다리가 4개인 LED는 각각의 색의 밝기를 조절해서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어요. 자동으로 빛의 색이나 밝기가 변하는 것도 있고요. 리모컨으로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 자유롭게 바꾸고 싶으면 아두이노라는 작은 컴퓨터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네오 픽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두이노와 함께 쓰고 여러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LED는 빛이 굉장히 밝아서 눈이 많이 부셔요. 만들기를 할 때 필름이나 덮개를 사용하면 눈이 덜 부시게 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